농업이라고 하면은 전형적인 1차 산업으로 분류됩니다만은 부가가치를 최대한으로 높이고 있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농업 생산에다가 판매와 유통, 관광을 결합하는 건데요. 이를 6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앞서가는 6차 산업 농업인들을 뉴스 인사이드가 만나봤습니다. 경남의 농촌이 6차 산업으로 변화의 바람을 맞았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을 모두 곱한 의미의 6차 산업. 이 중 무엇 하나 0이 되면 6차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힘들어짐을 뜻합니다. 전통적인 농업 생산인 1차 산업에서 그치지 않고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차 산업부터 유통과 서비스의 3차 산업까지 융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남의 6차 산업을 이끌고 있는 곳은 현재 모두 80여 곳. 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지역 내 6차 산업 생산품 전용 매장에서 소비자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월 매출 1억 원 이상을 올려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다 보니까 주로 선물용으로 할 수 있는 선물 세트 기획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시군의 좀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특산품 같은 종류들이 이제 판매량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우리 고장의 특산물을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농민들하고 직거래를 하니까 뭐 믿을 수 있고 그다음에 농약 같은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유기농 제품이 많던데. 단순히 농산물 생산에만 치중하던 농촌에서 이제는 6차 산업의 현장으로 점차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014년 6월부터 시작한 6차 산업 지원이 이제 침체됐던 농가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차 중심의 농사만 지었는데 이 농산물 판매와 생산으로는 농가 소득의 한계가 생깁니다. 농의 소득도 높이고 또 농가 소득을 일정 수준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농식품 가공이나 특산품 가공 같은 2차, 그다음에 체험과 교육과 관광 같은 3차를 연계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6차 산업이 농촌 경제를 이끌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수익을 내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경상남도에서도 6차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6차 산업을 이끄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또 이들이 가진 고민과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찬바람을 막아내는 비닐하우스. 여기에서 푸른 알로에가 자라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우리나라 알로에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주생산지답게 20여 개 농가가 알로에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했습니다. 강원도 홍천 출생으로 지난 1990년 경남으로 귀농해 알로에 농사를 시작한 이용일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 씨의 손에는 방금 재배한 알로에가 들려 있습니다. 그는 알로에 농사와 가공을 하면서 한때 어려움에 처했고 여전히 농업인으로서 깊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거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인건비가 비싸고 생산 단가가 비싼 이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팔라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파는 대기업은 수입산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팔다 보니까 쉬운 건데 우리는 비싼 농산물 가지고 가공해 가지고 명품을 팔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다는 얘기죠. 어려움 속에서도 10년 전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6차 산업에 첫발을 내디딘 이 씨는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을 개척해 나가고 있을까? 예전에는 많이 참여했다. 10여 명의 직원이 움직이는 알로에 생산 공장. 농장에서 갓 생산된 알로에가 기계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 씨는 생산에만 집중하지 않고 가공과 판매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잘 되면 뭐 3천만 원씩 이렇게 한 달에 판매를 하다가 2007년, 6년쯤 됐을 때
1차 농산물인 알로에 생리폐 매출이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1차 농산물 가지고는 답이 없다. 예, 결국은 가공을 가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2006년도부터 2차 산업인 가공을 시작하게 된 거고. 알로에가 6차 산업으로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행착오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10억 원. 생산과 가공, 또 유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비로소 완성되는데 여기에는 알로에 테마파크가 한몫을 했습니다. 지난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된 이후 알로에 테마파크가 조성됐고 이제는 각 지역에서 탐방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알로에 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농장이라고는 했지만 근데 이렇게 체험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할 수 있어서 아이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체험 좀 할 겸 구경 좀 할 겸 왔습니다. 글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체험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가 발로 찾아오는 알로에 주 생산지. 여기에 국내 유통망에서 부족한 부분은 수출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체코 등 유럽권 국가부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가공된 알로에 제품이 수출되고 있고 올해는 미국과 중국 시장의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을 가지고 알로에 음료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해봤는데 결국은 원료값이 좀 비싸고 원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그 마켓이나 슈퍼마켓에서 저희 물건을 산다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메이드 인 코리아로다가 나간다면 이제 뭐 대기업하고도 경쟁할 수 있지 않을까. 농부에서 출발했던 이용일 씨는 이제 새로운 모습의 농업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1차 산업 그래서 2차 산업으로 접어들고 그 3차 산업의 서비스업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뭐 수출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열심히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되고 공부하면서 농사를 짓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6차 산업으로다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설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바쁜 곳이 있습니다. 의령군 칠곡면에 위치한 전통 식품업체. 다음 달 대목을 앞두고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손끝에서 빚어낸 강정이 맛깔스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거는 우리 현미 찜살을 조청과 버무려서 털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꾸치는 과정입니다. 이걸 일정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하거든요. 저희는 조청을 넣기 때문에 더 고소하고 또 대한민국 식품명인 김현희 씨는 1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지난 22년 동안 전통항과 한길을 걸었습니다. 올해 60살, 의령 출신으로 과거 공직에 몸담았던 김 씨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표를 만들고 싶어 자신만의 길에 도전했습니다. 쌀과 곡류 등 기본이 되는 식자재는 주변 지역민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찹쌀은 구매를 해서 이웃 농가에서 찹쌀을 구매해서 씁니다. 우리 땅에서 난 우리 농산물이라야 우리 몸하고 잘 맞아요. 1차 농사가 잘 돼야 좋은 원료 가지고 제조 가공을 해야 좋은 식품이 나오는 거죠. 김 씨는 그동안 명인의 자리에도 오를 만큼 한 분야에 몰두했습니다. 연매출은 10억 이상. 지역의 이름을 딴 한과로 이미 오래전부터 탄탄한 입지를 이어가고 있지만 더는 한과만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전통 한 가지만으로 호응을 이끄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과를 배워서 만들어서 매출이 1억씩 늘어나니까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했는데요.
FTA가 체결되고 온 세계에서 값싸고 맛있는 과일이나 이런 음식물들이 들어올 때 전통식품의 위기 같은 걸 느꼈고요. 김현은 씨는 고민 끝에 새로운 대안을 세웠습니다. 전통에서 멀어진 젊은 세대들이 한과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수익과 동시에 한과를 알리는 겁니다. 만들어 판매만 하던 전통과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6차 산업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5년 전. 점차 입소문을 타고 지난해는 8천 명 이상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제 주춤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해야 할 때, 김현희 대표는 다시 새로운 도전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차별화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또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 어떻게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지, 밥상이 약상이 되는 식생활 교육에 줄여가고 싶고요. 함양군의 산골마을. 밤사이 쌓인 눈이 채 녹지 않은 곳에 이국적인 장소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 1995년 농부 이상인 씨가 머루 생산을 시작했던 곳. 머루 농장뿐이었던 이곳에 와인 동굴이 들어선 건 10여 년 전. 지금은 순수 국내산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오크통에 넣는 이유는 나무 중에서 오크 나무가 가장 향이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인 향하고 오크 향하고 이렇게 어울리면 새로운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것이죠. 땅속 깊은 곳에는 우수한 품질을 위해 머루 와인이 숙성의 시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와인이 숙성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5년 이상 숙성을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숙성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무로 와인을 아주 명품 와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1년에 150여 톤. 지역 머루 보급과 함께 기술 재배 체계도 굳건히 했습니다. 그는 단지 좋은 와인에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부각시키는 길을 택합니다. 우리가 수입 와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우리 향토 자원 이걸 가지고 와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경쟁력 있는 어떤 와인을 만들어서 글로벌화시키고 또 이걸로 통해서 관광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는 농사에 불리했던 지리산 환경을 역이용해 자연 속 와인 관광 농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일반 농사로 좀 도저히 농촌에서 성공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작목을 찾다가 무르를 선택하게 되는데 무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이 좋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6차 산업 관광농업으로 가야 되겠다. 와인 농장은 함양의 대표 관광 명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와인 애호가들은 한파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의 산골까지 발걸음하고 있습니다. 머루라고 하면 되게 생소한데 즙이나 주스로만 먹다가 와인으로 먹으니까 굉장히 맛이 좋고 향이 되게 강하지도 않으면서도 약간 잔향이 남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역 기반의 향토 기업으로서 단순 생산과 일반 유통 과정을 일찌감치 탈피했던 이상인 대표. 6차 산업의 새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의 그런 자립의 기반을 우리 농촌 기업으로서 그런 자립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6차 산업을 통해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그런 파급 효과가 농업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적인 그런 관광농업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자적인 블루오션의 그런 6차 산업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머물러서는 성공할 수 없다며 변화를 시도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농업인의 모습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대안입니다. 6차 산업이 경상남도의 지원 아래 본격적으로 눈길을 끌기 시작한 건 이제 3년째.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경남 농가들의 미래가 주목됩니다. 새해 들어 경남에 꽁꽁 언 추위만큼이나 우울한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밝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